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서서 감정적인 대응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. 결기를 갖되 냉정하게 긴 호흡으로 가자고 강조했습니다. 오늘 대통령 발언은 김정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광복절을 사흘 앞두고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결연하면서도 냉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됩니다. 결기를 가지되 냉정하면서 또 근본적인 대책까지 생각하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합니다. 노 재팬이 아닌 노 아베, 아베 정권과 일본 국민을 분리하는 국민들의 반일 운동에 대해 성숙한 시민의식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적대적 민족주의를 반대하고 인류애에 기초한 평등과 평화 공존의 관계를 지향하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는 우리의 정신입니다. 문 대통령은 민주인권, 인류애, 평화 공존 같은 표현들을 썼는데 다시는 지지 않겠다던 지난 발언에 비해 한층 냉정하고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. 청와대 한 관계자는 8.15 경축사도 일본에 대한 즉자적인 비판보다는 미래지향적인 구상과 제안이 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. 또 청와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진짜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는 손 한 줌에 불과하다면서 국산화와 글로벌 M&A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결 차분해진 청와대 분위기는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일본의 변화 가능성을 동시에 염두에 둔 걸로 해석됩니다. SBS 김정윤입니다.